보호망 보호쌤 보안님이라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콧밭에서 영상을 찍으려고 합니다. 두 분이 맞췄어요? 아니요. 진짜 사전에 얘기하셨는데. 아, 미리 얘기해주지. 저도 꽃님께 그럴까봐 얘기 안 했어요. 네. 꽃이랑이 선글라스 끼려고. 그럴까봐 얘기 안 했어요. 너무 주책받으려고요. 죄송합니다. 예. 자, 요즘에 핫 키워드는 뭐죠? 핫 BTS. 네. 나가 있어. 그죠? 봄새님께서. 네, 실리보입니다. 맞아요. 네. 요즘에 뭐 대중매체나 아니면 보험신문 여러 곳에서 매스컴에서 실손보험이 기존께 보험료가 많이 인상이 된다고 해서 예, 많은 분들이 걱정이 돼서 200% 폭탄 막 이런 거 맞아요. 그래서 지금도 많이 인상이 됐긴 했지만 많은 분들이 연락줘서 이거를 착한 실손보험 아니면 단독 실손보험으로 전환을 해야 되냐 아니면 기존에 100% 90%짜리를 보험료가 많이 인상이 됐다 할지라도 유지를 해야 되나 여기서 많이 고민하거든요. 맞아요. 우리 보모님께서 한번 이 부분에도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아니 요즘에는 고객님들 이제 전화 오시잖아요. 네네. 예전에는 갈아탈까요 말까요 고민을 네네. 하셨다면 맞습니다. 요즘에는 아예 갈아타야 되겠어요. 네. 맞아요. 착한 실손으로 바꿀래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아졌어요. 맞아요. 왜 그렇죠? 왜 그런지 보험 때문에 갑자기 제가요? 네. 아, 네. 아무래도 지금 4세대 실손이 나온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2021년 7월 1일부터 네네. 더 이상 착한 실손 가입이 안 되고요. 맞아요. 4세대 실손 가입이 되거든요. 네네. 그 4세대 실손 같은 경우는 내용이 착한 실손보다 좋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차라리 그냥 착한 실손을 빨리 가입하는 게 낫겠다라고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기존에 갖고 있었던 네네. 예전에 갖고 있었던 구실손을 끌고 네네. 오셨던 분들이 네네. 나는 병원에 정작 가진 않는데 네네. 보험료가 계속 오르니까 맞습니다. 이게 내가 병원에 가는 것과 상관없이 맞아요. 다른 사람들이 많이 가면 오르잖아요. 그렇죠. 이제 예.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는 네네. 어느 정도 부담감을 느끼시는 거죠.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개인적으로 두 분은 뭐 실손보험 많이 인상이 됐나요? 네. 어려서 아니 어렸다고요? 아니 어린다고요? 네. 아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도 인상이 될 때가 됐는데 네. 인상이 조금 됐어요. 아, 좀 됐어요? 네, 저는 네, 아직이요? 네. 저도 아직이랍니다. 네. 뭐죠? 네, 네. 같이 이제 묻혀가려고. 네, 묻혀가려고. 네. 저만 됐나요? 네, 그렇죠. 네. 네, 저도 100% 가입하고 있는데 두 분도 100%. 네. 아, 그럼요. 100%. 아, 역시. 혹시 2009년도? 아, 그럼요. 예, 예. 2009년도. 저희 보험 설계사분들은 다 좋은 상품을 가입 때인데, 아, 그때 유튜브를 못 찍어가지고, 찍었으면 맞아, 좋은 상품 많이 추천해 줄 수 있는데. 아쉬워요. 예, 아쉽습니다. 100% 실비잖아, 우리.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일단은 30대에서 40대, 50대 분들은 그렇게 인상폭이 크지 않아요. 근데 가장 핵심은 50대에서 70대 분들이, 예, 제가 이제 15년 동안 지금 보험 영업을 하고 있는데, 2009년, 2008년도 때 가입하신 분들이, 그때 3만원 가입하신 분들이 지금 10만원. 많게는 12만원까지. 네, 근데 되게 억울해요. 왜냐면, 아, 나는 1년에 한두 번 정도 이제 병원비 청구했는데, 이렇게만 인상이 되냐고, 이걸 유지해야 될지, 아니면은 뭐 해약을 하고, 뭐 착한 실손보험이나 다른 보험을 가입을 해야 될지, 많이 고민을 한다는 거죠. 아무래도 고민이 될 수밖에 없어요. 네. 실손보험 갱신율이 너무 높기 때문인데요. 맞습니다. 사실은 손해보험사에서 매년 그 손해율을 측정을 하고 그렇죠. 금감원에다가 이제 허락을 받고 실손보험을 이루고 있는데 네네. 보면은 지금 올해에는 한 20%를 올리겠다라고 했대요. 네네. 그랬더니 금감원에서 안 된다. 10%로 해라. 그래서 절충안이 10% 후반대로. 아, 후반대? 네. 후반대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뭐 갱신 3년 만에 10%가 아니고요. 네네. 매년 10% 후반이에요. 아, 대박이다. 네. 그러니까 하다못해 뭐 3년 갱신, 5년 갱신인 분들은 뭐 50에서 70%까지 그렇죠. 예, 이 오른 보험료를 내시게 되기 때문에 특히 1세대 실손 같은 경우는 이제 4월달부터 오르게 되는 네네, 거 네네. 네, 아마 그걸 보시고 깜짝 놀라실 그렇죠. 분들 많이 지금 뉴스나 이런 데 많이 나와요. 맞아요. 네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전에는 어떻게든 허리띠 막 쫄라매고 뭐 100%짜리나 90%짜리 1세대, 2세대 유지를 하라고 하는데 요즘 그렇게 말을 못할 것 같아요. 너무 몰라요. 그렇죠. 예전 실손 왜 유지하라고 하셨어요? 일단은 다시 가입할 수 없잖아요. 워낙 좋기 때문에. 너무 아쉽죠. 그렇죠. 근데 보험료가 너무 인상이 돼서. 네. 아니 보험료 인상되는 것도 그런데 그거 네네. 말고도 네네. 뭐 보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좋으니까 자꾸 유지를 하라고 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무래도 요즘에는 이제 본인 부담금이 많이 좀 확대가 됐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100%짜리는 뭐 통원비 뭐 30만원 다 5천원 제하고 공제가 되고 나오잖아요. 또 이번 시에는 뭐 1억 아니면 5천만원 100% 보장이 되잖아요. 또 거기에
그 상여금 배치할 게 있잖아요. 오, 맞아, 그렇죠? 맞아, 맞아. 네. 그거 갖고 계신 분들은 네. 진짜 갈아타라고 절대 말을 못 합니다. 상여금이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많게는 이제 1,000만 원 한대로 가입하신 분들도 네네. 있고, 뭐 적게는 네. 500만 원, 300만 원 가입하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네. 물론 저는 없고, 물론 네. 저만 이분 갖고 계시죠. 저도 있고, 저도 아, 진짜 저도 있다, 있어? 저 있어요. 저 비갱신형. 갱신형이요? 저 갱신형, 비갱신형 잠깐 그때 판매했거든요. 자랑하시는 그럼요. 물론 저는 없지만 이제 갖고 계신 분들은 이제 활용하실 때 있어서 네네. 뭐 교통사고도 어느 정도 보상이 되시고 맞습니다. 단제도 보상이 그렇죠. 되시고 50% 나오죠. 그 다음에 네. 치아 같은 경우에도 임플란트나 크라운 그렇죠. 이런 부분들도 이제 보상이 네. 나가시기 본인 부담금 없이 어, 없이 100% 보상이 네네. 되시기 때문에 네네. 아무래도 이런 분들은 이걸 깨라고 좀 말씀드리기가 너무 맞아요. 어려워요. 맞아요. 네 그렇죠. 예, 근데 보험료가 인상이 많이 됐기 때문에 요즘에 아무래도 착한 실손 보험으로 전환하라고. 그러면 착한 실손 보험 전환할 때 좀 팁 같은 거 있나요, 우리 보험사님께서? 착한 실손으로 전환할 때는요 두 가지만 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척추 질환이나 정신과 질환만 아니면 네, 착한 실손으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아니 근데 척추 질환 네. 아닌 사람들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누구나 디스크가 좀 있지. 허리 안 아파요? 저는 예, 조금 아파요. 요즘 아프더라고 예전에. 요즘 아파요? 예, 네. 안 아프다 아프네요. 글쓰리 정신이 맞아. 자녀 3명까지는 내가 4명 더. 수술이 안 받으신 분들이 없어요. 네네. 그러면 대부분들 제한을 많이 받으시는데 맞습니다. 예, 예. 착한 실손 전환하실 때 이게 분명 문제가 됐단 말이야. 그렇죠. 근데 이런 부분들을 제한을 걸어놓으면 안 되지. 아, 그냥 어떻게 보면 보험회사의 갑질이죠. 예. 그러면은 보험사님 예.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좀 최근에 보험회사 상대로 싸웠어요. 왜냐면 보험사 실손보험이 그렇죠. 전 전투적이에요. 보험금 안 나와요. 싸운 이유는 실손보험료가 인상이 됐잖아요. 그 내역까지 제가 달라고 했어요. 구체적으로 투명하게. 왜냐면 아, 보험료가 인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손해율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보험료를 얼마나 받았고 얼마나 나갔는지 그런 거 투명하게 사업비를 이제 오픈해 달라고 했는데 절대 공개를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야, 네. 그 우리가 보험료가 이 정도 내세율이면 납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냥 가벼운표예요. 아니면 그냥 해지하던가. 이 얘기를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런 걸 좀 투명하게 좀 공시를 하는 게 좋지 않나 네. 생각해요. 네. 이렇게 가다 보면 나중에는 분명 실손으로 보험을 못 갖고 가는 상황이 올 거예요. 맞습니다.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50대 이상이신 분들은 너무 많이 오르기 때문에 지금 고민을 정말 많이 하시는데요. 맞아요.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만일에 이제 어차피 갈아타셔야 되신다면 네네. 6월 30일 이전에 갈아타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 자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거예요. 네. 이제 4세대 실손보험을 이제 바뀐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럼 그게 어떻게 바뀌는지 간단하게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어쨌든 지금 이틀 전에 뉴스 기사를 보면 네. 이제 일주일 정도 후에 정확하게 밝히겠다라고 하고 네. 있는데 지금까지 쭉 보면요. 네네. 일단은 이제 할증과 이제 할인을 이제 적용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건강하고 보장을 받지 않으면 할인을 해주고요. 네네. 내가 만약에 보장을 많이 받으면 좀 20% 30%까지 그 다음에 할증이 된다고 합니다. 그럼 이게 개개인별로 이제 그렇죠. 지금까지는 포괄적으로 다 같이 올랐다면 4세대부터는 개개인별로 달라진다고. 근데 얼마나 내야 되는 거야? 그럼 나도 보험 많이 받으시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 부분이 이제 내가 건강하다면 4세대 실손이 좋겠지만 조금 아프신 분들은 그 갱신료를 감당을 못 하시게 될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일단 더 안 좋고요. 네네. 그리고 자기 부담금도 훨씬 더 높아집니다. 아, 진짜요? 네, 20%가 아니라 뭐 30% 가까이 올라간다고 하고요. 네네. 또 거기에다가 가장 중요한 건 이거 같아요. 지금 어쨌든 착한 실손은 15년 이후에 맞아요. 15년 보장 내용이 바뀝니다. 맞아요. 근데 이 4세대 실손은요 무려 5년마다 바뀌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영업 오래 해왔지만 좋아진 적 있나요? 없어. 점차 틀어지죠. 네네. 5년 되게 금방 갑니다. 그렇죠. 예, 맞아요. 깜빡하면 5년이거든요. 네, 5년 뒤에 보장이 훨씬 더 안 좋아질 것을 아마 우리 구독자님들도 예상을 하실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네네. 이렇게 안 좋아지기 때문에 저라면은 어차피 갈아타신다면 그렇죠. 2021년 6월 30일까지 꼭 이제 가입을 하시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아, 우리 봄생 어찌나 이렇게 많이 하세요. 선생님 같은 말 진짜. 예. 야, 그럼 부모님께서도 마지막 한 말씀 좀 해 주시죠. 일단은 우리가 평균 수명이 계속 길어지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는 뭐 80세를 넘어서 이제 90세까지도 바라보고 네네.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은 평균 수명이 120세까지 된다고 합니다. 아, 맞아요. 근데 우리가 여태까지 의료비를 젊었을 때는 거의 사용을 안 하지만 네네. 65세 이후부터는 이제 우리가 이제 평생 써야 될 의료비를 거의 대부분 그때부터 소진을 한다고 해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정작 실손 의료비가 필요할 때는 그때인데 맞습니다. 지금 이렇게 오르는 수준으로 가면은 그때부터 실손 의료비를 절대 갖고 갈 수 없을 거라고 예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네. 맞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뭐 수술비라던가 진단금 맞습니다. 이런 부분도 꼭 같이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좀 부담이 되신다면 이제 100%나 90% 그때 보험료가 많이 인상이 됐으니까 그거를 착한 실손보험으로 전환하고
남은 좀 차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부분에서 수습이나 아니면 진단금이나 좀 전에 이게 부모님께서 설명드린 대로 그렇게 해서 좀 보완을 하시면은 본인 부담금이 좀 발생이 되는 부분을 커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실손보험 여태까지 많이 올랐고 앞으로도 계속 오를 예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부담이 되시면은 아무래도 착한 실손보험이나 단독 실손보험으로 좀 전환을 하신 다음에 보험료를 좀 줄여서 뭐 보장을 받으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춤추고 싶다, 춤추고 싶다. 뽀삐, 뽀삐, 뽀삐.